so you see what I've been telling you. It's nothing like it seems. It's what I've been telling you. Oh, you'd learn what I mean if you came.제가 언박싱 영상 이렇게 좀 떼거지로 찍고 싶어가지고 포장 안 뜯고 모아놨어요.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시오시에서 사온 거 짠짠 텀블러백 9,900원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텀블러백이 사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은근히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잘 없더라고요. 시시오시 구경 갔는데 이렇게 깔끔한 텀블러백이 있길래 사왔습니다. 이거는
자주 해서 구입한 텀블러인데 이게 텀블러 치고 좀 얇아가지고 공간이 좀 남긴 하는데 좀 뚱뚱한 텀블러 넣으면은 딱 차가지고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빈티지한 느낌의 티스푼이랑 티포크, 잼칼 이렇게 세 개 사왔고요. 가격은 개당 7,500원이었고요. 포지타노 블랙베리 캔디 7,900원 주고 사왔고요. 이거를 왜 샀냐면 서울 여행 간다고 사실 정오리 초콜릿을 일단 사놓긴 했거든요. 구독자님들 만나고 하면 드리려고 선착순 6분께는 정오리 초콜릿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나 뵙게 되는 분들한테 캔디라도 좀 드리려고 사와봤고요. 코로나고 하니까 좀 개별 포장된 거를 찾고 싶었는데 은근히 이런 게 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시시오시 구경하는데 마침 있길래 사봤고 한 분도 못 뵙고 오면은 저랑 친구들이랑 나눠서 먹으려고요. 무슨 맛인지 제가 한번 시식을 먼저 해볼게요. 사랑방 캔디? 그 느낌이네. 저한테 인사해주시면 요거 몇 개씩 좀 챙겨드릴 거예요. 레깅스에 긴 양말 신는 거 좋아해가지고 운동할 때 신으려고 양말을 좀 사봤어요. 쿠팡에 마침 이렇게 한 묶음으로 제가 필요했던 이런 밝은 컬러 팔길래 냅다 샀고요. 내일 미라클 모닝 하면서 살짝 게시를 해볼게요. 수건 아니고 샤워 가운의 좀 얇은 버전? 호놀룰루 상점에서 구입했고요. 입었을 때 안 답답해 보여서 후기도 되게 많고 여름까지 잘 입겠다 싶어서 사봤어요. 수루미 때문에 구입해본 돌돌이고요. 친구 집에서 비슷한 제품을 써봤는데 괜찮아 보여서 쿠팡에서 좀 더 후기가 많고 랭킹이 높은 걸로 구입을 해봤고요. 일반 돌돌이랑 다르게 이렇게 밀어서 쓰고 이 통 안에 머리카락이나 뭐 동물털 이 안으로 이제 차면은 먼지통만 계속 비워주면 되는 친구도 강아지 털 때문에 이런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사봤어요. 벌써 이렇게 털이 좀 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소파에 털이 많이 묻어있었네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구입한 죽은 털 제거해주는 브러쉬고요. 양글 탱글 죽은 털 제거, 반려동물 털 관리, 마사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촬영 보조를 모셔볼게요. 모셔왔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는 거잖아. 수랑 할 수 있잖아.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빗에서 털이 쉽게 빠져서 완전 편해요. 투스투스라는 쇼핑몰에서 수미 꽃가옷 좀 샀습니다. 민소매티 반팔티고요. 이것도 반팔티고 옳지? 옳지? 손 넣어보자. 세원 어때요? 세원 어때요? 세원 어때요? 이 맛에 부모님이 자식들 세원 사주고 하시나봐요. 짠! 여러분 나이키 덩크로 GS 230 사이즈로 구입했고요. 신발도 안 보여주고 230을 샀다고. 크림에서 낙찰받은 신발이고요. 발매가를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알면은 배가 아파서 찢어질 사람이라서. 덩크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미 언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미 언니가 인스타에 화이트 드레스에 덩크를 신은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덩크 사야겠다. 덩크 사자. 그때부터 크림에 들락날락 해가지고 22만원부터 걸어가지고 캬도 안 사줘서 5천원씩 계속 올려가지고 결국 25만원에 낙찰을 받은 덩그레입니다. 발이 작은 데다가 GS 모델로 구입을 해서 덩크가 너무 앙증맞습니다. 완전 깜찍. 사이즈 때문에 사실 한번 뜯어가지고 시착을 했어요. 영상 찍으려고 게시도 안 하고 박스에 곱게 넣어놨고요. 아 진짜 아름답다. 진짜 너무 예쁘다. 덩그레 고민하시는 분들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롱하답니다. 서울 가기 전에 마치 와가지고 이거 신고 서울 가려고요. 너무 예뻐.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잘사템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인데요. 아쿠아픽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강세정기 신제품 광고를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출시되자마자 품절대란템이었던 휴대용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AQ205이에요. 기존 구강세정기의 무게, 배터리, 휴대성 등의 불편함이 개선되어 출시된 제품이고요. 깔끔한 화이트, 유니크한 민트, 예쁜 핑크로 색상이 세 가지라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휴대성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무게가 369g으로 더 가벼워졌고요. 물통 안쪽에 ZTE 거리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간편해졌고요. 4시간만 충전해두면 충전 없이 한 달이나 쓸 수 있고요. 저도 평소에 아쿠아픽 충전하는 거를 잊고 살 정도로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갑니다. 여행이나 캠핑 갈 때 들고 다니면 딱 좋겠더라고요. 저는 1일 2픽 아침 저녁으로 아쿠아픽을 하고 있고요. 클린, 소프트, 마사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클린 모드가 제일 개운해서 좋더라고요. 사용하고 나면 한번 물로 헹군 다음에 물통 뚜껑을 열어서 자연 건조시켜줍니다. 여러분, 제 취향은 아쿠아픽을 만나기 전으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외복 사랑니가 두 개나 있어요. 사랑니 때문에 양쪽 잇몸이 패여 있어서 여기에 음식물이 진짜 많이 끼거든요. 이게 꽤 깊어서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 낀 음식물을 칫솔을 거의 파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잇몸이 상해가지고 피도 나고 아프거든요. 그렇다고 칫솔질로 음식물이 100% 다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있는 새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좀 찝찝하고 신경도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아쿠아픽을 사보게 됐는데, 제가 아쿠아픽을 처음 쓰고 진짜 충격받았던 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쿠아픽 하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 파티거든요. 특히 저는 한식파라서 아쿠아픽 한번 하고 나면 고춧가루가 한 바가지 나옵니다. 아쿠아픽을 쓰고 나서야 양치질의 끝은 칫솔질이 아니라 구강세정기 아쿠아픽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대박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AQ205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64%나 할인돼서 4만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아쿠아픽의 다른 구강세정기와 음파 전동 칫솔도 최대 70%까지 할인 중이라서 완전 득템 기회고요. 우리가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도 닦이지 않는 입안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치아나 잇몸 사이에 낀 이물질을 칫솔질로는 잘 안 닦이는데, 이런 게 방치되면 결국 입냄새, 치주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치과에서도 구강세정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구강세정기 하면 아쿠아픽이고 아쿠아픽 하면 또 구강세정기잖아요. 우리같이 아쿠아픽 하루 한번 1일 1픽으로 잇몸 염증도 예방하고 구강관리 좀 더 완벽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쿠아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를 꼭 확인해주시고요. 이렇게 프로모션 중일 때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로와. 필라테스, 아이고, 수밀러. 필라테스 선생님이 이런 컬러 조합으로 입고 수업 들어오신 적 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손민수 했잖아요. 깔맞춤. 왜? 일로 와. 야! 산책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미용실 갔다가, 다시 영상 편집하고, 밥 먹고, 숨을 따서. 또 영상 편집하고. 미치겠네. 그래. 아, 제발, 그래라. 기다려. 기다려. 지금 멈춰서도 그땐 잘 쓰려 들고 있어.
미용실에서 앞머리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말아주셔가지고 볼륨이 장난이 아니네. 이 볼륨 어쩔 거야. 그럼 엄마 손 잡지. 안 잡나? 하이파이브. 손. 친구네 집에 저녁 먹으러 다녀오려고요. 온 친구입니다. 오늘 열립니다. 이거 현미야? 현미가. 70이 뭔가 없어. 며칠 전에 구입한 털 제거기잖아요. 여기 안에 털이 꽤 모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인절미야? 널 가져야겠다고 어떻게 가질 건지. 오늘 못 나가서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외지 감자 허니콤보 외지 감자 세트고요. 사이좋게 지내렴. 샤워를 한 판 했고요. 아쿠아핑 한 판 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말리고 필테 아침밥 가보겠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짠! 5시부터 한 줄에 1시간씩 12시까지 스케줄을 그냥 아무렇게나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한쪽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남은 한 면은 영상 찍는다고 긴장해가지고 동그라미가 예쁘게 안 그려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막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학 때 막 생활계획 표 짜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일정들을 계획표로 만들고 있고요. 노스 시티 칠러 자켓입니다. 다크 그레이, 그레이 베이지랑 라벤더까지 해서 컬러가 3개 있던데 화사해 보여서 이 베이지색으로 사려고 했는데 노스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완전 까리해 보여서 그레이 컬러로 가기로 했습니다. 매장가 149,000원짜리 잠바인데 쿠폰 먹여서 131,630원 됐고요. 제 적립금까지 써가지고 126,940원 결제하겠습니다. 이 술은 대형꼬다리. 삼겹살 안 해서 좋겠는데. 우린 학교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지. 배고파가지고 엄청 먹었는데 지금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좀 불편하네요.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은 간단하게 요거트 같은 거 먹어야겠어요. 짐을 좀 살살 챙겨가야 되는데 캐논 G1X Mark 3 들고 갈 거고요. 배터리가 없네, 맞지? 삼각대는 조비 삼각대인데 빨간 부분이 자석이어가지고 쎄 붙거든요? 유용해 보여서 일단 사준 건데 제가 삼각대를 안 들고 댕겨갖고 잘 안 썼어요. 카메라에다가 그냥 일단 냅다 끼워가지고 갖고 가야겠어요. 김밥을 먹어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참 메디힐에서 선물 보내주신 건데 밤에 친구들이랑 마스크팩 하면은 딱 좋겠더라고요. 넉넉하게 챙겨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쓸 마스크도 챙겨가고요. 마스크 정보 물어보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CLA 데일리 마스크고요. 대형 사이즈 하늘 색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는 컬러 말고 다음에는 은은한 컬러로 사보려고요. 이케아 밀폐 용기인데 화장솜 넣으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반찬통에다가 담아서
갑니다. 아이 리무버, 미니 사이즈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티슈도 챙겨갑니다. GBH에서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다 담아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키플링 파우치예요. 이제 옷을 좀 골라봐야겠습니다. 네. 아우터는 자켓이랑 잠바 입기로 했고 하의는 연청, 중청, 롱치마. 티셔츠는 흰티, 가디건, 줄무늬티 두 개. 제가 줄무늬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챙기다 보니까 또 다 줄무늬티네요. 아메리카노 헤이즐넛으로 허니콤보, 허니콤보.